오프랙에다 이렇게 끄는 거. 내가 이거 왜 샀는지 알아? 12,500원. 제가 지난주 모자 자랑 좀 했잖아요. 우리 야매집 할머니 자기도 모자는 있을 만큼 있고 모자 쓰는 법에 관해서는 아는 만큼 안다며 모자 자랑하려고 스튜디오에 나왔습니다. 오 감독이 모자가 많다고? 나도 많아요. 근데 이제 나는 사실 캡은 잘 안 썼는데 이제 운동할 때나 뭐 이렇게 맛이 잠깐 나갈 적에 쓰는데 나 요거는 되게 약간 쓰면 고급죠. 그래서 요거는 이렇게 풀러서 머리만 까지겠지만 해야지 해서 이거를 이렇게 해서 여기다 맬 수도 있지만 그냥 이렇게 하고도 다니고 그러면은 이제 패션이 되는 거야. 이상해? 벌레 촉수 같아. 벌레 촉수 같아? 그리고 이제 그렇지 않으면 이제 여기다가 이제 매기도 하고 또 앞으로 매기도 하고 별짓 다 해. 별짓 다 해. 이거는 굉장히 여러 가지로 써먹을 수 있는 모자라서 내가 좋아서 샀는데 이거는 피크식스였어요. 피크식스. 그냥 한 4만 원 돈 했나? 한 4만 원이라고 말씀하셨죠? 4만 원짜리는 이런 이유가 4만 원짜리고요. 이거 제가 조사해 보니까 7만 9천 원입니다. 이것도 이제 피크식스에서 산 모자만 내가 그럼 먼저 소개할게요. 이것도 피크식스예요. 어떤 분이 혹시 그거 명품 아닙니까? 이렇게 물어보는데 명품 아니에요. 내가 좋아하는 모자 중 하나예요. B자 써 있는데 명품 아닙니다. 네. 이렇게 센스적으로 하나 과하지 않게 포인트 주기 되게 좋죠. 비쿠식스는 야매지부가 아주 오래전서부터 매우 좋아하는 디자이너 샵입니다. 일산 벨라시타 쇼핑몰에 있고요. 전국적으로도 매장이 몇 개 있는 걸로 압니다. 인터넷으로도 구매가 가능하고요. 내가 이제 비쿠식스 모자가 맞네. 이것도 비쿠식스예요. 각소리 같은데? 근데 요새는 각소리가 또 이렇게 쓰면 아주 007 제임스 본드야? 연예인들이 많이 쓰지. 안 보이게 하려고. 나쁜 짓 할 때. 쓰고 머리 하기 싫은 날 너무 많잖아요. 모자 하나면은 완전히 레벨이 달라지는데 그러니까 이제 모자를 자꾸 사게 되더라고. 그래서 이런 모자도 있고 여러분들 이런 거 보기 좋아하니까 내가 하는 거야. 이런 모자 난 참 좋아해. 묶어버릴 수 있어 이렇게. 두건이네 두건. 두건 같이 쓰는 캡이야. 그래서 우리 이제 예전에 사극하고 사극할 적에 그 머리를 하는 게 전부 그 옛날에 찌꾸라고 그랬는데 기름 많은 그걸 많이 발라요. 그래서 집에 퇴근할 적에는 그 머리로 가기가 너무 쪽머리로 가는 게 너무 싫으니까 전부들 이렇게 해가지고 이 머리 여기 뒤에다가들 이제 그냥 묶어버리는 거야. 이런 모자들 요새는 파는지 모르겠어. 그래서 두건 필이네요. 두건 필이야. 두건 필이지. 좋지요. 이런 것들. 근데 이거 이제 이거 좋아서 내가 또 이거는 또 두건 이것도 두건 필인데 이거는 수영할 때 쓰는 거야. 얼굴 탈까봐. 그래서 이렇게 뿅뿅뿅뿅 이렇게 구멍이 뚫려 있어. 물이 다 빠지게. 수영장에서? 수영장에서 쓰는 거야, 이거는. 그래서 수영장에서 그 얼굴에 햇빛이 들어오니까 수영하면서 놀면서 이걸로 이렇게 묶어서 머리를 이렇게 수영하면은 이 머리, 물 속에 들어가면은 머리가 긴 사람들은 막 앞으로 이렇게 해져가지고서 수영을 할 수가 없거든. 풀장에 이렇게 있으면은 야외 풀장에 있으면 타 얼굴이. 맞아요. 그래서 이거를 또 그때 샀잖아. 근데 이게 지금 몇 년 됐냐? 거의 20년, 30년 됐어요. 그럼 뭐 살 수도 없는 거네. 지금은 또 다른 모양으로 있을 걸? 뭔가 있겠죠. 뭔가 있을 걸? 아, 이것도 내가 한 30년, 40년 된 거예요. 이렇게 오래 쓴다고 나는 이런 거를 버릴 일이 없잖아. 이런 거는 빨아서 또 쓰면 되니까 전혀 문제가 없어요. 그래서 이런 거는 레드페이스를 더 레드페이스라고 이거 백화점에서 샀던 것 같아 그때. 근데 이 수영하는 이거는 지금도 있을 거예요.
우리가 뭐 모자를 많이 쓰면 머리카락이 빠진다고 그러잖아요. 근데 이번에 알콩달콩 하면서 보니까 전혀 근거가 없는 얘기래. 모자를 써도 머리가 안 빠진대. 뚜껑 열린 캡도 요새는 이렇게 남자들이 쓰는 것처럼 이렇게 돼 있는 것도 있지만 요새는 이제 이렇게 패션으로 뒤에다 이렇게 리본을 하나 매줘요. 그래서 여자들은 이거를 쓰면은 이제 뒤에다가 이렇게 내가 리본을 매는 거지. 괜찮습니까? 잘 매졌습니까? 요거는 이제 여자들이 쓰는 캡으로 요새 또 신상으로 나왔더라고. 요거는 산지 제가 얼마 안 낸 거기 때문에 팔고 있습니다. 요거는 이제 겨울에 쓰는 털모자입니까? 약간 겨울에 쓰는데 나는 모자는 굳이 겨울 거 안 사 쓰셨으면 좋겠어. 왜냐면은 이게 열이 나 머리에서. 실내에도 또 들어와야 되잖아. 늘 밖에만 있는 게 아니고. 그리고 적당히 머리가 시원해야 되기 때문에 겨울에 굳이 막 아주 추운 곳에 가지 않는 한은 모자를 사실 적에 너무 두꺼운 모자를 안 사셨으면 좋겠어. 그러면 사용 용도가 굉장히 적어져. 이거는 이렇게 딱 띄면은 여기에 이 끈을 이렇게 길게 만들었어. 그래가지고 요거를 이렇게 해서 이렇게 뒤로 이렇게 하고 다녀. 보통 이제 그냥 패션처럼 이어지는 패션처럼 이렇게 여자들 이렇게 하다가 이게 이제 귀찮을 수가 있어. 막 그러면 이걸 이렇게 돌려서 여기에 이게 딱 붙일 수 있도록 이렇게 만들어져 있어. 그래서 여기를 띄면은 이렇게 띄어서 이건 이렇게 내리고 이제 멋으로 이러고 돌아다니다. 상모도. 알러보게. 근데 사실 맨 처음엔 이게 재밌어서 샀는데 이거 안 뛰게 되더라고. 결국은 그냥 이렇게 하고 다니는 게 가장 편해. 쓰시는 법을 내가 알려드리면 이게 이제 요새는 이렇게 딱 둥글려서 나오니까 쓰면은 내 얼굴이 이렇게 보여야 되는 거야. 이렇게 동그랗게 이렇게 보여줘야지 좋은데 이거가 이렇게 되면은 인상이 엄청 달라져 사람이. 힙합하는 네. 힙합하는 사람들이 쓰는 거 같은데 이거를 나이 있는 여자들이 쓰잖아. 그럼 새마을 운동 나가는 거야. 그러니까 사실 모자 쓰는 이유는 커버를 위해서거든. 나의 이상한 모습을 많이 커버해 줍니다. 피리리 요것만 없이 1,000원권 해요. 그거는 내가 쿠팡에서 샀어. 총 내용량 3.8g. 이야 진짜 비싸다. 오늘 준비한 내용이 굉장히 많았었거든요. 근데 시간이 후딱 지나갔습니다. 오늘 못한 이야기는 다음 주로 미루는 걸로 하고요. 오늘은 여기서 마무리합니다. 오늘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를 눌러주시고요. 도움이 되지 않았다면 구독을 눌러주세요. 미쳤냐고요? 미친 것 같죠? 마치겠습니다.